네, 오늘 87강, 이베달고사는 기초영어 87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철이 아마 그 저희가 녹음하는 철이, 모든 사람들이, 그 결실을 맺는, 네. 그러한 계절이에요. 그죠? 네. 입시도 지났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똘복군도 뭐 항상, 네. 새롭게 시작하는 예,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87강이에요. 이 네. 3권 시작한 지,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했냐 생각하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벌써 뭐 거의 90강째 네.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기초 영어 그 페이스북, 우리 그 일빵빵 스피킹. 페이스북에서 예, 네. 일빵빵 스피킹 그게 이제 우리 기초 영어 페이스북인데 거기 이제 친구 등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기초 영어만 했는데도 굉장히 뭐 외국 바이오하고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어깨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일빵빵 가족들의 어깨가 많이 넓어졌어요. 좋습니다. 우리도 뭐 비록 87강이지만 뭐 거의 마무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새로운 시작, 아시겠죠? 네.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이제 그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완료 진행인데 현재 완료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85강에서 배운 게 지금까지 뭐뭐 하고 있어 배웠고요.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공식이? Have been. 그렇죠. Have 네. been, ing. 네. 그 다음에 지난 시간 86강에서 배운 게 이제 부정하는 표현. 그죠? 네. 부정하는 표현법을 배웠죠? Have been 사이에다 항상 넣어주세요. 네, have 예. not been. 그렇죠. Have not been입니다. 네. Have not been.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여기다 do not을 붙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나, 그러면. 예, have로 시작할 때는요, have been 이렇게 표현할 때는 have 자체를, 뭐라 그러나, 이걸 조동사처럼 성격이 네, 그렇게 해서 성격이. do not 하는 것처럼 have no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네. 앞에다 have 동사에서 do not 이걸 쓰면 안 됩니다. do not have been 이런 거는 영어에 없어요. 우리끼리만 통해요. 그런 건 알겠지. 미국 사람들 어리둥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정 표현은 마찬가지로 do not처럼 have not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have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잖아. 가지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끌어오는 거니까 이런 그냥 동사를 도와주는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표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제 부정 표현, have not been ing. 예. 연습들 많이 하셨나요?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네. 예. 이 완료 진행은요, 정말 많습니다. 꼭 연습을 해주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오늘은 그 마찬가지 순서대로 이제 질문할 수 있어야지. 네, 질문할 수 네.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뭐 하고 있니? 오케이. 지금 그러면 그거하고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게뭐 있어? 지금 그냥 뭐뭐 하고 있니? 네. 진행형. 알겠죠, 그죠? 네. 그거하고 차이 알겠죠, 그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이거하고 지금 하고 있어? 이거하고는 다르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네. 그렇죠? 현재 진행형 의문하고 현재 완료 진행 의문하고. 의문하고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표현입니다. 예, 모든 표현 지금 12가지 중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뭐 가장 많이 쓰는 거, 너 뭐뭐 하니 그럴 땐 뭐, 뭘 썼어요? Do you? 그냥. 그렇죠. 마찬가지로 완료형 지금까지 뭐뭐 해왔니? 하고 할 때는 Have you? 그렇죠. 지금 뭐 똘복구는 거의 입에 달았습니다. 지금 입에 막 이렇게 달려 있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have been ing니까 네. 지금까지 뭐뭐 하고 있니? 이렇게 할땐 뭐가 나와요? Have you?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진행이니까 Been. have been, have you been, Have you have you been? been, Have you have you been? been, Have you have you been? been, Have you been?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영화에서. 이건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그죠? 같아요. 그치? 네. 근데 왜 been을 쓰나? 막 이렇게 문법적으로 들어가려면 진짜 어려워요. 네. 그냥 have you been. Have you 그럼 뭐야? have you been 자체가 지금까지 been? 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면 돼. 알겠죠? have you been 이걸 지금까지 이걸 물어보고 싶으면 have you been, have you been, Have you been? have you been, Have you been? have you been입니다. 그죠? 네. have you been, Have you been? have you been, Have you been? have you been. Have you been? 좋습니다. he가 주어일 경우 어떻게 할까요? Has you, has he been? 그렇지. 한번 더. Has he been? has been, Has been? has been, Has he been? has been. Has he been? she가 주어일 때는 Has she been? 그렇죠. has she인데요. 스 충돌하니까 has she been, Has she been? has she been, Has she been? has she been. Has she been? 거의 뭐 have you been을 많이 쓰죠. 네. 그죠? have you been.
Have you been?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때 네. 아,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제가 좀 혼동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뒤에 시제 그래프를 항상 눈으로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아시겠죠? 시제 그래프 100만 불짜리입니다. 꼭 그 과하게 반응할 건 없고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큰 소리 읽어보기 전에요. 밑에 표 있죠? 표를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입에 좀 익히고 실전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밑에 표를 보세요. 자, 밑에 표, 기본 표인데요. 이걸 갖고 우리가 계속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다, 동사, 두 동사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 그죠? 의문을 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Have you been?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동사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너 지금까지 하고 있니? Have you been to? 잉? 자, 자, 거의 표 보시면, have you been? 동사? 아닌지 이렇게 돼 있어요. B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네. B 동사 형태니까, 네. ING가 나와. 왜? 진행이니까. 완료 진행입니다. 네. 알겠어요? 네. 완료 진행이에요. 네. 완료 진행. 네. 깜짝 놀랐어요. Have you been doing? Have you been doing? 너 지금까지 하고 있니? Have you been doing? 너 지금까지 하고 있어? Have you been doing? 너 지금까지 하고 있니? Have you been doing? 예,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Have you been? 그 다음에 ing. 네. 아시겠죠? 예. 자, 생각하다. Think. 좋습니다. Think라는 표현을 배웠고요. 너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 Have you been thinking? 그렇죠. 너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 Have you been thinking? 너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니?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그렇죠. 이제 완전 그죠? Think of. 그죠? Think of. 저절로 나왔습니다. 너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니? Have you been think of me? 그렇죠. 뭐라고? 다시 한번. Have you been think of me?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아, thinking of me. 그죠? Have you been thinking? Have you been thinking? 좋아요. 자, 여러분들 잘 안 되죠? 자, 다섯 번만 해볼게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니? Have you been thinking? 한 번 더. Have you been thinking? 그렇죠. 여러분들 입에 익혀두세요. Have you been 하면 ing가 나와야 됩니다. 한 번 더. Have you been thinking? 한 번 더요. Have you been thinking? 한 번 더. Have you been thinking? 좋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니? Have you been thinking?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니?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얼마나. 얼마나 이게 영어 교육이 우리가 네.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겠지. 어? 저는 뭐 한국 교육을 비판하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들 뭐 일선에서 다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폄하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뭔가 좀 다른 걸 그 엉뚱한 걸 배우고 있어요. 내가 말이지. 근래 네. 사실은 좀 다른 짓을 했어요. 다른 짓을 했어. 네. 우리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좀 그 여쭤보신 분들을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우리 그 학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딴 짓을 했어. 어떤. 그니까 수능을 내가 조금 한번 봐봤어. 그러니까 가르쳐 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돈 안 받고 했습니다. 네. 무료이기 때문에 과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학원을 못 다닌 분들로 해서 제가 수능을 잠깐 봤어요. 좀 가르쳐야 되니까 네. 정말 네.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이거 네. 야 이거 나 솔직히 고백할게요. 어려워. 그 정말 어려워. 정말 나는, 미국인들도 못 푼대요. 그래요? 네. 동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한 문제를 주고 해석을 하는데 한 문장 읽을 때마다 What? What? 계속 이렇게. 아, 그래? 네. 아, 미국 사람 확실해? 네, 미국 사람. 아, 그래? 네. 아, 그럼 다행이고. 네. 난 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 아, 근데 정말 어렵대요. 아, 진짜? 야, 나는 그거를 우리 고3, 19살, 18살 되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자란 학생들이 그 문장을 보고 해석하고 다 푸는 자체가 나는 정말 아, 저도 물론 이 과정을 거쳤죠. 네. 예전에, 오래 전에 거쳤는데도, 지금 그 수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이 문제는, 지문은 진짜 문제가 있어. 한글로 해석된 걸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정말로. 난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 왜 제가 화가 났냐면, 문제가 어려서 화가 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풀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맨날 나와서 그러잖아. 학교 정규과정만 제대로 이수하면 풀 수 있다. 천만에. 학교 정규과정을 과정만 이수한 사람은 풀 수 없어요. 학원 가서 찍는 거 많이 연습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고 이런 사람들, 숙달된 사람을 뽑는 게 수능이야. 영어는 그래. 딴 과목은 모르겠어. 내가 그걸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하면서도 죽는 줄 알았어. 어쩌고 분노할 겨를도 없었어. 답이 많이 틀려갖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난 도대체, 야, 정말 쓰지도 않는 그런 표현들 있지. 네. 그런 거를 갖고 왜 그걸 가르치지? 아직까지?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유치원생들, 뭐, 초등학생들은 회화하잖아. 네. 잘해요, 요새 애들은. 맞아. 애들은 그거 하는데 왜 학교, 저기, 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은 왜 이런 영어 시험을 갖고 학생을 판단하고 선발을 하냔 말이야. 자기들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그건 정말. 네. 제가 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회화 하시려고 하시는 네. 분들 계신데 제가 뭐 우리 교수님들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네, 맞아. 시험은 볼 수 있죠. 그죠? 학생을 선발해야 되니까. 근데 아, 영어만큼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고 있어. 지금 도대체가 나는 무슨 지문. 야, 난 정말. 해석이 막혀.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나와 한동안 제가 좀 우울증에 빠졌어. 내가 실력이 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만큼 시험 안 보지 못 보신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가 아니야. 사회가 문제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거 더 잘하면 되지 뭐. 네.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수능 지문 보니까. Have been, ING 이런 거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안 나와. 이상한 것만 나와, 맨날. 시제도 맨날 완료형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네.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이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have been, ING 이런 걸 더 많이 써. 그런 수능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 여러분들 입에도 안 익고 괜히 낯선 거야. 맞아요. 알겠어요? 네. 기다리다 뭐라고? Wait. 그렇지. 지금까지 너는 기다리고 있니? Have you been waiting for me? 그렇죠. 이제는 갑자기 자동으로 막 갑자기 막 네. 좋아요.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 좋습니다. 지금 그 보이진 않지만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놀래면서 이 똘벅군의 그, 그래 입에 익었네 확실히. 네. 그래 이걸 잘하는 사람이 위너야. 수능 잘하는 것보다 회화 잘해야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하다라는 것도 해볼까요? Prepare. 좋습니다. 너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니? Have you been preparing? 그렇죠. Have you been? ING입니다. 자, 한 세 번만 해볼게요. 너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니? Have you been preparing? 한 번 더. Have you been preparing? 한 번 더요. Have you been preparing?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글 쓰다. Write. 좋아요. 너 지금까지 글 쓰고 있니? Have you been writing? Writing. 그렇죠. 한 번 더. Have you been writing? 그렇죠. Have you been? ING입니다. 잘했어요. 너 지금까지 글 쓰고 있니? Have you been writing?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읽다라는 표현 read를 갖고 해볼까요? 너 지금까지 읽고 있니? Have you been reading? 한 번 더? Have you been reading? 한 번 더요? Have you been reading? 좋습니다. 이제는 조금 입에 익었죠, 그죠? 네. 공부하다, 연구하다, 검토하다. Study. 좋아요. 너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니? Have you been studying? 너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니? Have you been studying? 좋아요.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니? Have you been studying? 그렇죠. Study라는 단어도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많이 활용도가 많습니다. 네. 공부하다라고만 알아두지 마십시오. 자, 놀다, 연주하다, 게임하다. Play. 좋아요. 너 지금까지 놀고 있니? Have you been playing? 자, 너 지금까지 악기 연주하고 있니? Have you been playing? 그렇죠. 그죠? 네. 너 지금까지 게임하고 있니? Have you been playing? Have you been? ING. 네. Have you been? ING. Have you been? ING.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입에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자체를 그냥 단어처럼 알아두세요. 많이 쓸 거야, 여러분들이. 네. 자, 일하다. Work. 아우, 너 아직까지, 지금까지 일하고 있니? Have you been working? 한 번 더요. Have you been working? 한 번 더. Have you been working?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다 우리가 프로그램보다 TV보다 할 때 동사 쓰는 거 있죠? Watch. 너 지금까지 보고 있니? Have you been watching? 지금까지 TV 보고 있니? Have you been watching TV? 그렇죠. 한 번 더. Have you been watching TV? 한 번 더요. Have you been watching TV?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지금 배운 문장을 갖고요. 우리가 실전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현재 완료 진행형. 그죠? 네. 예,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요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거. 늘 혼동하는 거 있죠? 현재 진행형. 네, 그거하고 이제 맞춰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현재 진행형. 너 뭐뭐, 지금 뭐뭐 하니? 이럴 때는 뭘 썼어요? 너 지금 뭐뭐 하니? Are you doing? Are you 그렇죠. In...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얘기를 네. 할게요.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 그러면? Are you doing? 그렇죠. 그냥 너 뭐뭐 하니? 이렇게 물어볼 땐 그냥 do you예요. 그렇죠? 네. Do you? 이렇게 네. 하는데 너 지금 뭐뭐 하고 있니? 이렇게 표현할 때는? Are you doing? 그렇죠. Are you 뭐뭐 ing?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세 개를 다 해볼까? 아, 네. 뭐.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일을 하다 그러면 뭐 내 일을 하다 그러면 do my work, 네, 네 일을 하다 그러면 do your work, 그죠? 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네 일을 하니 그러면 그냥 우리가 do you do your work 이렇게 네, 표현하면 네, 되겠고요. 네. 그걸 진행으로 해볼게요. 지금 일 하고 있니? 그러면 뭐예요? Are you doing your work? 그렇죠. 뭔지 알겠죠, 그죠? 네. 지금 일하고 있니? 일하고 있는 중이니? 현재 진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뭐 하고 있니라고 할 때 지금까지 해당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Have you been? 그렇죠. 잘했어요. 자, 그걸 붙이면 지금까지 과거의 의미부터 끌어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네 일을 하고 있니? Have you been doing your work?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네. 세 번만 해볼게요. Have you been doing... 자, 자. Have you been doing your work?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Have you been doing yo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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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have you been.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줍시다. 네. 됐어요? 예. 좋습니다. 요거 질문하는 거 많이 쓰니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너 나를 생각하니? Do you think of me? 그렇죠. 그죠? 네. 너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니? Are you thinking of me?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이 아니라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 과거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니?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Thinking of me? 좋아. 한 번 더.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좋습니다. 자, 세 번만 해볼게요. 나를 생각하고 있니?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니?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한 번 더요.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너 나를 만난 이후로 쭉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니?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그런 의미야. 알겠어요? 네. 과거부터 시작하는 진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녀를 너 기다리니? Do you wait for her? 좋아요. 너 지금 그녀를 기다리고 있니? Are you waiting for her?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니? Have you been waiting for her? 알겠어요. 네. 그렇죠? Do you, are you, have you been? 알겠죠? 네. 뿌듯해? 만족감을 너무 야, 막 입이 찢어지겠다. 아니 혼자 웃지 마. 좀 혼자 무서워. 자, 그다음에 준비하다. Prepare. 좋아요. 회의를 준비하다 했었죠? Prepare for the meeting. 그렇죠. For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 번 더. Prepare for the meeting. 한 번 더. Prepare for the meeting. 좋습니다. 이거 갖고 해볼게요. 너 회의 준비하니? Do you prepare for the meeting? 그렇죠. 이건 일상적으로 그냥 넌 준비하는 애니? 뭐 이런 뉘앙스예요. 네. 근데 지금이 중요해. 너 지금 회의 준비하고 있니? Are you preparing for the meeting?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과거의 의미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너 어제부터 지금까지 회의 준비하고 있어? Have you been preparing for the meeting? 그렇죠. 알겠어요? 과거의 의미를 끌어낸 진행.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잘했어요. 자, 논문 쓰다. Write a paper. 그렇죠. 이제는 어려운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논문 쓰니? Do you write a paper? 좋아요. 너 지금 논문 쓰고 있니? Are you writing a paper? 좋아요. 잘했어요. 지금까지 논문 쓰고 있니 너는? Have you been writing a paper? 한 번 더요. Have you been writing a paper? 좋습니다. 개념 알겠죠? 네. 개념을 좀 기억을 해둡시다. Have you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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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소설을 읽다. Read the novel. 잘했습니다. 좋아요. 너 소설 읽니? Do you read the novel? 너 소설 지금 읽고 있니? Are you reading the novel? 그렇죠.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너 네. 지금 소설 읽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 지금까지 소설 읽고 있니? Have you been reading the novel? 좋아요. 알겠죠? 너 아침부터 지금까지 소설 읽고 있니? Have you been reading the novel? 좋아요. 네. 완료 진행 좋습니다. 자, 리포트를 검토하다. Study the report. 좋아요. 한 번 더. Study the report. 한 번 더요? Study the report. 너 그 리포트 검토하니? Do you study the report? 너 지금 그 리포트 검토하고 있는 거야? Are you studying the report? 좋아요. 지금까지 그 리포트를 검토하고 있니? Have you been studying the report? 의미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너 테니스 치니? Do you play tennis? 이거 뭐냐면 소위 말해서 뭐야?
테니스 칠 줄 아냐라는 뜻이에요. 네네. 무슨 알겠지? 네. 그러면 네. 이 뉘앙스 알겠죠? 그런 뉘앙스가 있답니다. 현재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 평소에 테니스 친이라는 얘기니까 테니스 칠 줄 아세요? 이런 뜻. 그러니까 굳이 뭐 can you를 쓰지 않아도요. 미국 사람들이 can 이럴 때 can you보다 그냥 do you를 써요. 그러니까 do you play tennis 그러면 당신 테니스 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테니스 칠 줄 아세요? 이런 의미예요. 꼭 굳이 뭐 can you를 쓰지 않아도 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캐니어를 쓰면 여기는 좀 더 이상해 오히려. 뭐 테니스라는 게 뭐 어떤 막 기술 막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능 그러니까 능력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도 맞는데 캐니어보다는 두유가 좀 적당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취미 같은 걸 물어볼 네. 때는 너 지금 테니스 치고 있니? Are you playing tennis? 그렇죠. 잘했어요. 지금까지 뭐라고? Have you been? 지금까지. Have you been? 한 번 더 지금까지. Have you been? 지금까지 테니스 치고 있니? Have you been playing tennis? 좋아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Have you been? Have you been? Have you been? Have you been?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Work hard.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너 열심히 일하니? Do you work hard? 너 열심히 일하고 있니 지금? Are you working hard? 좋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Have you been working hard? 한 번 더. Have you been working hard? 자,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드라마보다. Watch the drama. 한 번 더. Watch the drama. 좋아요. 너 그 드라마 보니? 너 그 드라마 보니? Do you watch the drama? 좋아요. 너 지금 그 드라마 보고 있니? Are you watching the drama? 잘했어요. 지금까지 그 드라마 보고 있는 거야? Have you been watching the drama? 한 번 더? Have you been watching the drama? 좋습니다. 잘했어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말티기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티기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좀 건조해지니까 말이죠. 네. 우리 똘복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이 좀 건조해져요. 갈라져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 공기가 그래서 그런가. 아, 좋습니다. 아, 그 얼마 전에 네. 그 외국 계신 분들은 아시죠? 그 프로폴리스라고 네. 이 감기나 목 아플 때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에 타 먹는 거 있는데 네. 알아? 그 뭐 약물 아닌가요 혹시? 약물이라고 하니 약이는 그냥 목 아플 네. 때 네. 이렇게 타 먹는 건데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있을 때 그런 거 좀 타 먹어봤는데 이제 방송을 듣고 나서 우리가 좀 안 됐나 봐. 네. 좀 마음이 짠하셨나 봐. 제가 목이 좀 갈라지나요? 그래서 그분이 헝가리에 계신 분이에요. 헝가리에 계신 분인데 헝가리에 계신 분인데 프로폴리스를 보내셨어요. 그 네. 여기 뭐 지인을 통해서 네. 놀러 오셨던 지인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거기 헝가리인데 알약으로 돼 있더라고. 나 알약은 처음 봤어. 근데 그분이 이제 전 세계 알약은 헝가리에서만 나오는데. 아, 프로폴리스 알약이. 그래서 너무 지금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보물 1호야. 지금은 왜 요새 이게 목이 자꾸 갈라지는지 모르겠는데. 환절기. 네. 어쨌든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그러고 살아요. 사실 뭐 그 이외에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네. 또 그 이름 말씀드리는 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제가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사실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네네네네.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목이 좀 그런데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이외에도 뭐 제가 너무 감사드릴 분 많은데 아무튼 이 방송은 저희 그 저하고 똘곡군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빵빵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이 그 쫙 짜여진 게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 이 우리 그 지금 교재도 나오지만 다음 강의도 하면서 제가 이걸 만들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짜이는 게 아니라 네. 전체로 그 윤곽만 짜 있고요.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가르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데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네. 모르는 거나 이런 거. 아, 그럼 요게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다음 그 프로그램 짤 때 저희가 좀 더 기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게 살아있는 방송, 살아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청취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줘서 너무 행복해. 네. 요즘 많이 끝도 없어 이제 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끝도 없어. 연말이지만 끝도 없어요. 아우 좀 내 얼굴 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좀 하지 마세요. 왜 무슨 사람을 산타를 만드나? 아직 그걸 나이는 아닙니다.
누군지 알겠죠? 이, 네. 이 얘기 들으시는 분. 자, 어쨌든 저희 페이스북 친구 신청해 주시면 하여튼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네. 네, 저희 때문에 페이스북을 안 하시던 분들도 막 등록을 하시는데 네. 어쨌건 현재는 뭐 저희가 홈페이지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네. 페이스북에서 네,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제가 댓글 쓸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팔로우. 여러분들이 왜 꼭 뭐 친구 아니신다 하더라도요. 그냥 뭐 예, 팔로우만 해놓으시고 뭐 댓글 마음껏 써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는 안 됩니다. 네. 욕설, 비방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네. 내 집까지 쫓아갈 거야. 네. 예, 제가 뒤끝 있어요. 네, 철저히 뒤끝 있고 뭘 철저히야 또 뭘 알아 내가 나에 대해서 뒤끝 있고 또 소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좋은 글만. 네, 예, 좋은 글만. 우리는 오픈돼 있습니다. 네. 수강 후기 우리처럼 완전 오픈돼 있는데 없을 거야. 딴 데는 솔직히 조금 그게 있어. 좀 작전을 해 사실 내가 보면 직원들 시켜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100%입니다. 100%. 페이스북 보면 그렇죠. 네. 다 본인들인데 뭐 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무방비입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의 최초일 거야. 다 관리합니다. 댓글 관리 다 해요. 내가 보면 다 관리해. 근데 우리는 무방비입니다. 좋은 글만 써주세요. 네. 어우, 좋습니다. 요새 좀 쫄려, 그런 거. 자, 200페이지부터요. 201페이지까지. 말티기 연습이죠. 521번부터 540번까지. 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5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일을 하고 있니? Are you doing your work? 좋습니다. 현재 진행이죠?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Are you doing your work? Are you doing your work? 522번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네 일을 하고 있니? Have you been doing your work? 지금까지 그럼 뭐라고요? Have you been? 한 번 더? Have you been? 그걸 좀 기억해 주면은 좀 쉽겠죠.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니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니하고는 다른 겁니다. Have you been? 네. 그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Have you been doing your work? Have you been doing your work? 523번입니다. 너는 나를 생각하고 있니? Are you thinking of me? 좋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지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Are you thinking of me? Are you thinking of me? 524번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니?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잘했어요.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Have you been thinking of me? 525번입니다. 너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니? Are you waiting for her? 그렇죠.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Are you waiting for her? Are you waiting for her? 526번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니? Have you been waiting for her?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과거 의미까지 끌어온 거예요. 시제가.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ave you been waiting for her? Have you been waiting for her? 527번입니다. 너는 회의를 준비하고 있니 지금? Are you preparing for the meeting? 그렇죠.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Are you preparing for the meeting? Are you preparing for the meeting? 528번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회의를 준비하고 있니? Have you been preparing for the meeting? 좋아요.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ave you been preparing for the meeting? Have you been preparing for the meeting? 529번입니다. 너는 논문 쓰고 있니? Are you writing a paper?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Are you writing a paper? Are you writing a paper? 530번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논문 쓰고 있니? Have you been writing a paper?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ave you been writing a paper? Have you been writing a paper? 531번입니다. 너는 그 소설 읽고 있니? Are you reading the novel? 좋습니다. 잘했어요. 발음 좋고. 자, 원어민 발음이요. Are you reading the novel? Are you reading the novel? 532번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소설 읽고 있니?
Have you been reading the novel? 잘했습니다. 정원님 발음이요. Have you been reading the novel? Have you been reading the novel? 533번입니다. 너는 그 리포트 검토하고 있니? Are you studying the report? 그렇죠. 지금 현재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Are you studying the report? Are you studying the report? 534번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그 리포트 검토하고 있니? Have you been studying the report? 잘했어요. 지금까지. Have you been?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ave you been studying the report? Have you been studying the report? 535번입니다. 너 테니스 치고 있니? Are you playing tennis? 원어민 발음이요? Are you playing tennis? Are you playing tennis? 536번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테니스 치고 있니? Have you been playing tennis?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ave you been playing tennis? Have you been playing tennis? 537번입니다. 너 열심히 일하고 있니? Are you working hard?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Are you working hard? Are you working hard? 538번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니? Have you been working hard? 좋아요.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ave you been working hard? Have you been working hard? 539번입니다. 너는 그 드라마 보고 있어? Are you watching the drama? 그렇죠.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Are you watching the drama? Are you watching the drama? 540번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그 드라마 보고 있니? Have you been watching the drama? 잘했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ave you been watching the drama? Have you been watching the drama? 네, 좋습니다. 제가 굉히 좀 개운한 게요. 원래 보통 이제 시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완료 막 have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그런 걸 좀 무사히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익힌 것 같고 특히 뭐 이런 거 have you been 이런 네. 거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무사히 좀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끝나니까 조금 그 개운하긴 해요. 이게 사실은 그 회화의 꽃입니다. 꽃. 네. 꽃. 꽃. 알겠어요? 네. 회화의 꽃. 이게 시제야. 시제인데 우리가 지금 시제를 굉장히 무사히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너무너무 이때까지 공포스러웠는데 너무 뭐 개운하다 이러신 분들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제가 아주 아주 깨우네요. 근데 저희가 감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네. 혹시 이해를 못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굉장히 그렇게들 말씀해 주시고 잘 쉽게 이해를 해 주셔서 깨운합니다. 네. 그런 거 있지 막 허물을 벗은 느낌. 막 다시 태어난 네. 느낌.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88강부터 이제 나머지 하나의 시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제를 왼쪽으로 살짝 옮긴 그러한 표현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시제 그래프에서. 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시제는 어디 가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제만큼은 배웠다. 그렇지. 누구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시제 학원을 차려도 돼. 아이고. 예,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네. 88강이죠? 예. 88강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